페이지 89. 정은지 페이지요, 89. 했어요? 스파 닦는 사람 안 할게요. 스파 닦는 사람 세 번 열받을 거 아니에요? 부부당도 부당도 성경당도. 우리가 이제 집합권법은 강의를 한 번 안 해가지고요. 확인했죠? 조금만 해가지고요. 집합권법은 사실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정문을 한번 듣냐고요. 이 법정문을 표현할 때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법률 없이 한번 법정문 듣는 건 끝이에요. 더 이상 어필이 없어요. 이해까지만 힘들어. 예? 이해까지 힘들어서. 자, 이제 집합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합권법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민청하고 물권은요 석가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조문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법조문 페이지요. 89페이지. 89를 보세요. 자, 집합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요, 우리 집합건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림노트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지만 일단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을 먼저 조금 알아야 돼요. 먼저 보시면 어느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냐면 집합건물에서요. 자, 뭐를 알아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301호잖아요. 301호,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301호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1호를 소유하고 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지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뭐란다? 분리 처분할 수 없게 등기가 된 것, 그것을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면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벌할 수 없죠.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법 강의할 때 뭐를 했냐면 등기에 대해서 강의했었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동의 우리가 집합권법은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일동에서 3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지권에 가는 것을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대지 사용권하고요, 대지권 중에서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냐? 대지 사용권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든 게 바로 뭐다? 대지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동의 일물 일권주의 예외죠. 일물 일권주의 예외에 해당하죠. 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요, 한 동의 건물에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외벽 있죠. 외벽 있고 여기 계단 있죠. 복도는 계단이죠. 여기 엘리베이터죠. 그다음에 여기 옥상이죠. 지붕이 있죠. 이 노란 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것을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공용 부분, 그러면 이것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적으로 나 혼자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별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전유 부분은 이거 몇 평이죠? 만약에 이게요, 전유 부분 실평수죠. 실평수, 이 실평수가요 25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공용 부분이요 5평이죠. 이 두 개를 합해서 모두 몇 평이다? 30평 아파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공용 부분 5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중요해. 등기해버리면 35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또 공용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그 관리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요즘 아파트들 보면 다 뭐가 있죠? 독서실 같은 것도 하나씩 있죠?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란다? 규약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규약 공용 부분, 이렇게요. 이렇게 규약 공용, 규약이란 말이 뭐죠?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무슨 말이다? 법률 행위란 말이죠.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를 해요. 등기한데 문제는 뭐죠? 이 규약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다 저당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등기는 뭐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만 둔다 이 말이에요. 등기는 등기인데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용 그냥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이루어졌다 이 말이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가 되려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면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 소유가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아파트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선분양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죠. 먼저 우리는 선분양 제도죠. 먼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분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내 돈을 내가 다 내놓고 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결국 이 건물을 짓기만 자기네 했지 내 돈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도급에서 무슨 주의다? 비용이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그 사람이 원시취득이잖아요. 비용을 누가 부담했냐? 비용 누가 부담했어? 내가 부담했죠. 그래서 내가 나는 또 301호라는 것을 특정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비용을 냈잖아요. 그 비용으로 건물이 건축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신축하면 등기 없이도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판례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가요,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가요, 뭐죠, 건축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선시공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 후시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으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요, 비용이 있으면 도급에서 비용을 누가 댔느냐, 그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은 있죠, 주민들. 이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을 뭐냐, 이것을 관리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가에서는 이것을 관리단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다 이렇게 얘기해. 입주자 대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여러분 상가 건물에서는 회의를 할 때 상가가 다 분양됐잖아요. 관리단 집회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관리단 집회란 말을 하지 않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주자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가 뭐죠? 각 동대표란 말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 300세대를 대표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관리인이 누구냐? 뭐 여기저기 동영상 들어보면 관리인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인은 뭐냐면, 관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 뭐다? 회장.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그냥 우리가 관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리인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우리요, 아파트 관리자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분양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임대 아파트에도 입주자 대표 다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가 30평이잖아요. 30평이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 30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지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20평이고 여기는 40평이고 여기는 60평이다. 그럼 20평이 지분이 하나죠. 그럼 40평은 지분이 두 개고 60평은 지분이 3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지분이 뭐가 중요하냐?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여기서 관리비가요 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100만 원인데 10세대다? 그럼 각각 얼마씩? 1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죠. 소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비용이 다 똑같은 거죠. 지분이 다 똑같으면 각각 얼마씩? 100만 원씩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다 지분의 비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결권을 주잖아요. 의결권도 지분의 비율로 줘.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보면 다 평수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 평수가 다를 때, 예전에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요, 밑에 층에는 먼저 임대 아파트를 깔고, 알죠? 좀 더 3층, 4층 여기는 또 적은 평수를 깔고, 노야층은 큰 평수를 깔고,
위로가 속도 정원평수가 이렇게 평수가 각각 다른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아파트 평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를 내냐. 우리가 지분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니까 내가 지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 비용 부담한 것만큼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돼. 그럼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목소리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누가 돈 내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알겠죠? 술 마신 테이블에서 아, 저 사람이 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목소리가 크다 적다? 크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비용을 많이 내니까 목소리가 커야 돼. 그 말은 의결권을 많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비용이 크니까 아니 면적이 크니까 비용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권도 많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살아가려면 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이게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을 봤으면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의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뭐냐. 잘 봐. 그럼 구분 소유권은 내가 아까 말했어. 전유 부분이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공용 부분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구분 소유권은 뭐다? 공용 부분을 제외한다. 알겠죠? 공용 부분을 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구분 소유자. 맞고 전유 부분 봐봐.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죠. 이 전유 부분이 바로 여러분요. 각자 소유권이 되죠.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 그것을 뭐라 한다? 공부죠.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4번 공용 부분이 뭐죠? 공용 부분은 뭐를 빼요? 아까 우리 전유 부분은 뭘 빼? 공용 부분 빼죠. 공용 부분은 뭐를 빼? 전유 부분을 빼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유 부분 왜? 이렇게 전유 부분 왜? 이게 키워드예요. 전유 부분 안 되죠. 공용 부분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건물의 대지. 건물의 대지 보시고 중요하잖아. 대지 사용권 중요해. 대지 사용권이란 게 뭐죠? 전유 부분을 여러분 봐봐.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것이죠. 건물을 쓰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지. 땅에 대한 권리.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대지권 이렇게. 자, 그럼요. 3조 공용 부분 아주 중요해. 알겠죠? 공용 부분은 지금 좀 이따 다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첫 번째요. 공용 부분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로 할 수 없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첫 번째 중요해요. 구분 소유권이 안 돼, 공용 부분은. 그럼요. 전원 공용 부분은 알겠어. 복도계단 엘리베이터는 전원이죠. 그 일부 공용 부분은 뭐죠? 응?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동이요.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이 여러 개 동이 있죠. 이렇게. 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요. 요즘은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개방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쓰니까 관계없죠. 이러면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여기가 어디가 뭐 이 아파트 주민만 여기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오픈 개방되어 있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비밀번호 다 놓고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특별하게 비밀번호 줘 가지고 이 사람들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단지 안에 들어 있는데 알죠? 다른 사람도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오직 이 동에 사는 사람만 쓸 수 있죠. 그것을 그 사람들만의 것이다. 그걸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알죠? 왜냐면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자, 3조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자, 아, 여기요. 또 이제 공용 부분.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공용 부분은, 아무 말 없이 공용 부분은 그냥 구조상, 여기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는요. 규약으로 공용 부분 한다.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규약이란 것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할 때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갑구는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팔아먹으니까. 을구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저당야부니까. 알죠?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규약 공용 부분은 두 가지야. 규약으로 약속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요. 어떻게 해서 또 할 수 있느냐. 공정증서에 의해서. 알겠죠? 두 가지인데요. 규약 공용 부분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등기는 뭐만 한다? 표제부.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자, 이제 4조는 여러분요. 4조는 뭐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5조. 5조는요. 5조는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5조 보면서 내가 벌어간 대로 보면 돼. 그러면 5조가 뭐냐면 우리가 뭐죠? 권리와 의무죠. 잘 봐봐. 권리와 의무. 우리가요. 그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용주택이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요. 아파트에서 누군가 자기 집처럼 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요. 만약에 그 뭐지? 음악 듣는다 크게 소리 틀어놔봐. 밑에 그러면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5조를 뭐라 한다? 5조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1항하고 2항인데 5조가 뭐냐면 봐봐. 5조 1항을 봐봐.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의 해로운 행위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여기요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공동이익 침해 금지다. 이렇게 얘기해. 공동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익 침해하면 안 돼. 자, 2번은요. 2항은요. 주거의 용도로 분양이죠. 주거의 용도. 주거의 용도로 분양됐을 때는 그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증개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요. 용도의 사용 금지예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또 뭐다? 불법 증개축 금지예요. 불법 증개축 금지라고 그래. 용도의 사용 금지. 불법 증개축 금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용도에 사용하면 안 돼. 불법으로 증개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좀 사용하지 말고 불법으로 증개축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냐? 법조문 여기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43조로 봐. 법조문 43조. 법조문의 43조로 보라고. 자, 여기요. 여기 지금 5조죠. 5조는 5조가 뭐죠? 5조가 의무죠. 이 의무가요. 자, 1항이 뭐라고 했지? 1항이 뭐요? 공동이익 침해 금지죠. 공동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2항이 뭐죠? 용도. 주거 용도면 주거 용도의 사용 금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불법 증개축 금지죠. 불법 증개축 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의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무를 위반해. 의무를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져야 되죠. 봐봐. 이것을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구분소유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 여기서 점유자는 누굴 얘기하죠? 전세권자. 그럼 또 누구?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전세권자가 공동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세권자가 불법 증개축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분 소유자가 그런다 그러면 43조, 44조, 45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점유자가 그런다 그러면 46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43조 계속 5조를 보면서는 몇 조로 가야 된다? 바로 43부터 46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조문을 볼 때는 이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 왜? 법조문만 보면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 몇 조를 보죠? 자, 43조. 43조 법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공동 이게 침해하는 행위에 있으면 그걸 뭐라 해야 돼? 정지해야 되죠? 정지. 또. 여기 봐봐. 그냥 이렇게 봐봐. 여기요? 여기는 5조 1항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여기도 5조 1항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5조 1항하고 플러스 2항하고, 그 다음에요, 규약에 위반했대, 규약. 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여기 46조도 마찬가지고 5조 1항하고 2항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5조 1항, 2항 이렇게 위반했을 때. 자, 이게 뭐냐면, 이 43조는 행위의 정지청구죠. 결과 제거. 정지청구. 그만해라, 이 말이죠? 정지청구, 그 다음에 결과 제거죠. 여러분 뭐죠? 여기 잘 봐봐. 공동이익의 침해, 공동이익을 침해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은 잘 안 들리는데 이런 뭐냐면 첫 번째요. 음악 소리 크게 내길 때. 그 다음에 이런 또 뭐 층간 소음을 계속 낼 때. 그런 경우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요, 그 혹시 그 복도식 아파트 같은 거 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거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이 덥잖아요. 더우면 할아버지가요, 자기 나름대로요 시원하게 공기 쐰다고 파자마 빠름으로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요 거기다 또 돗자리 깔아놓고 복도식 같은 데는 또 누워 있어. 아가씨 걸어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복도에다가 적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복도 아니면 계단 있는 데다가 세탁물 건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정지청구, 결과제거. 빨리 그 세탁물 가져가라. 그 다음에 자전거 다른 데도 주차시켜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5조 1항하고 5조 2항은 43조 44조는 차이가 하나가 있는 거 있어. 그냥 5조 1항에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45조는 뭐라, 44조는 뭐라고 했다? 5조 1항으로 인해서 장애가 뭐한다? 현저하다. 그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냥 5조 1항 위반이 아니고 여기 공동이익을 침해했다. 여기는 5조에서 여기는 그러면 결과 제거하라 이 말이지. 여기는 그냥 공동이익 침해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현저하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런 차이죠. 여기는 또 뭐라고 돼 있냐? 여기는요 사용 금지죠. 사용을 금지해라. 사용 금지. 너 그 301호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45조 봐봐. 45조는 뭐라고 해? 43조하고 44조는 5조 1항이라고 돼 있죠. 45조는 5조 1항과 2항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규약을 위반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매를 청구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경매 청구 제목이 안 돼, 그렇게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경매 청구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경매. 자, 46조는요 점유자죠. 점유자가 만약에 점유자가 5조 1항과 5조 2항이 동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점유자한테 어떻게 하게 됐어? 계약을 해지해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리고 목적물에 인도를 하라. 인도 청구. 그래서 집주인한테 집 돌려둬라. 이해 되셨나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분 소유자가 그랬을 때 점유자가 그랬을 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누가 그러면 이걸 청구할 것인가, 청구를 누가 할 것인가. 청구를 잘 봐봐. 여기는 이제 내용이고 여기는 청구를 누가 하느냐. 청구를 누가 청구한다고 돼 있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가 뭐죠? 입주자 대표이죠.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고분 소유자. 무슨 구분 소유자? 지정된 고분 소유자가 그냥 아니에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고분 소유자는 관리인.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그냥 고분 소유자가 있어. 알죠? 근데 이건 그냥 고분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정된 고분 소유자. 왜요? 같은 마을 주민들이, 그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 일이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런 봐봐.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누가 자전거를 딱 해놨어. 1층에다가. 1층에 깍두기가 산단 말이죠. 깍두기가요 자전거를 치우면 다 죽인다고 해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자전거를 치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해의를 해가지고 더 깍두기. 얘는 청광무야. 알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 큰 무 있죠. 그 깍두기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관련한 집회 결의로 지정된 고분소유자 그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우리가 재판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같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지금 문제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고분 소유자로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43, 44, 45, 46 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고분 소유자. 지정된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결과 제거를 청구할 때는 누가 하는 것이냐? 관리인이나 이 사람들이 하면 돼. 그런데 사용금지는 어떻게 한다? 사용금지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매 청구도 얼마 한다? 4분의 3 이상의 결의. 여기도 얼마다?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소송을 하던데 그렇죠? 소송으로 여기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 한다고 돼 있죠? 똑같아. 소송이나 법원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여기는 두 개는 소송으로 해야 돼. 4분의 3인데.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소송으로 사용금지. 왜? 남한테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려면 내가 멋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알겠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 법원에 청구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소송 또는 법원에 청구한다. 아니,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죠? 자, 그렇게. 거기 보면 다 까맣게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래서 소송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4분의 3, 봐봐. 4분의 3이 벌써 여기 3개 나왔다 이 말이지. 내 말은 4분의 3이 4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어? 지금 벌써 3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가 더 있겠죠 이제. 그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예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4분의 3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4분의 3 이렇게. 여기도 4분의 3.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5조의 의무를 위반하다 보면은 여기가 43, 44, 45, 46조가 책임이죠. 그래서 45조하고 43에서 46조는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경매. 경매는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된다? 6개월 해야 돼요. 6개월.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돼. 6개월 이내. 알겠죠?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할 때는 미리 통지해야지. 알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험에 딱 두 번 정도 나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조 보세요. 6조 다시 와, 앞으로. 6조. 여러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요. 딱 나오기가 딱 지문이, 딱 시험에 나올 지문이에요. 지문 크기가. 자, 6조 봤어요? 이거 뭐냐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흠이 있죠? 흠이 있죠? 그러면 이 흠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흠은,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전유 부분이 있고 일동의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흠은 공용 부분에 있다, 전유 부분에 있다? 공용 부분에 있다고 되어 있죠? 왜 전유 부분이 아니고 왜 공용 부분이죠? 여기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전유 부분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공용 부분, 일동의 건물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국산이에요. 혼민정음이라고. 전유 부분, 301호가 속하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에 흠이 있다. 이 말은 일동의 건물. 전유 부분이 흠이 있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이 흠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흠이죠. 검. 건물은 뭐다? 전체가 같이 쓰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있다고 해야지, 전유 부분에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이런 거죠. 봐, 여기 이게 어디야? 301호죠. 301호가 무슨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죠. 그럼 여기 외벽, 외벽이, 외벽이 금이 갔어. 여기서 비가 새들어. 비가 새들어와. 외벽에 금이 갔어. 그럼 이 외벽에 금이 가 있죠? 이것은 하자가 301호에 있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외벽에. 자, 그럼 중요한 거. 자, 봐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외벽에 지금 금이 들어와서 비가, 뭐죠? 금이 가가지고 비가 들어오죠? 그럼 비가 들어오면 내가 수리를 해야 돼? 관리실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하면 공용 부분, 내가 하면 전유 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지, 이 말.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시험은 뭐라고 나왔다? 전유 부분의 존재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꼭 틀린 것으로. 전유 부분이 아니고 뭐다? 공용 부분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딱 나오기, 크기가 딱 나오기 좋은 크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도 청구권이 있고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잘 봐봐.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 하나 모르면 하나 볼까요? 뭐 여러분 다 잘 알겠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민법을 정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자, 우리가 아파트가요, 301호가. 301호를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10억에 분양받았어. 10억. 그러면 건물 301호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301호의 건물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301호의 건물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분양가격 10억 속에는 301호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해서 10억인 거죠.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땅도 샀잖아요. 대지권 비율이 있잖아요. 땅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10억 중에는 땅값하고 건물 가격 포함해서 10억인 거예요. 땅값이 비싼 데가 있겠죠. 강남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면 10억이면
어쩌면 대지권이 만약에 한 5억 5천이 될 수 있고 건물가격이 4억 5천이 될 수 있고 좀 더 싼 지역에서는 땅값 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건물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이 두 개를 합해서 1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야. 이걸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대지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얘기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가지고 왔다가요. 을이 건물을 짓다가 어떻게 하냐. 을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해주겠다. 여기다 등기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분양을 받으면 분양. 여기서 이만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는 갑으로 돼 있죠. 이건 건축업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버려. 알겠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땅값 치렀어 안 치렀어? 못 치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을 또 의리여서 병한테, 병이 또 정한테, 정이 또 무한테 그래서 무가 어떻게 꾸역꾸역 안공을 했어. 그런데 무는요, 땅은 샀어 안 샀어? 안 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이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고 대지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싼 건물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나죠. 뭐가 없어요? 대지권이 없잖아요. 그럼 대지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땅 주인이 건물 철거라고 하죠.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 건물을 철거하는 게 낫겠어요? 그 건물을 팔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팔고 나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문 소유자. 대지 사용권이 없다. 대지권이 없다 이 말이죠.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난 데 있죠. 뭐죠? 무슨 건설에선가 부도가 한번 나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도가 난 데 있잖아요. 부도가 나면 어떡하냐? 보통 너무 큰 데는 피가 크니까 건물이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LH공사에서 토지를 일단 매각을 해요. 알죠?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는 LH공사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양을 받긴 받았어도. 이게 건물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물은 안공시켜줘.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이 딱 들어가면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분양이 각각 들어가요. 다시. 그러면서 등기할 때 뭐라 하냐면 LH공사에서 계속 공문이 가요. 뭐라고? 땅은 우리 거니까 니네 땅 다시 사라. 땅 다시 사라고 계속 공문이 가. 근데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까 땅을 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해. 그러면 LH공사가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일반 분양을 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땅도 분양받죠. 싸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좀 손해죠. 원래는 10억인데 한 11억에 내가 받을 수 있죠. 다 땅값과 다 합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걸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건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땅의 지분권을 몇 개 분양받은 사람이 있겠죠. LH공사로부터. 그럼 그 사람들은요, 여기 301호한테 너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땅은 내 거고 너는 뭐가 없으니까. 대지권이 없으니까. 그럼 원래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근데 301호만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팔고 나가라 가죠. 만약에 이런 게 경매 나왔다, 경매.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 이건 똥값도 보통 똥값이 아니에요. 아니,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누가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매할 때 온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싼 값이 우리 아파트인데 너무 싸게 나왔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래. 너가 속상할 이유가 없죠. 알겠죠? 너 그냥 잠자면 돼. 속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속상한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것은 몇 번이나 유찰이 되죠. 아주 싼 값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수소문을 해야죠. 누가? 이 사람의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알겠죠? 그걸 수색을 해서 그 사람하고 먼저 뭘 해야 돼? 계약을 먼저 해야죠. 내가 이것을 다음에 분양받겠다. 그러면 너 나한테 이거 얼마에 팔 것이냐? 물어봐야죠. 그래가지고 땅값 사고 건물가격하고 해가지고 남으면 내가 건물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남지 않으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철거를 건물을 철거할 청구로 가지냐 누구죠? 대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죠? 그 소유자는 그 구분소유자 301호한테 구분소유권의 시가로 매도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8조. 우리는요 공유인대 분할 청구가 금지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법상에 두 가지가 있고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에 하나가 있어. 집합건물법 8조 여기하고
민법의 두 가지, 민법의 두 가지가 누구죠? 뭐죠? 분할 청구 금지되는 거. 뭐가 있어?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아, 일요일에 했구나. 특강 할 때. 특강 듣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명도 없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분할 금지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경계표 담. 경계표 담 국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복도를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집합건물법 8조에 또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봐봐.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박을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에 빌라가 하나 써있는 거 빌라가. 어?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있는 대지의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지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인 건물이죠. 구분소유권을 목적인 건물이 뭐다?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죠. 어? 이런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의 공유자, 대지 공유자 갑과 을은 뭘 한다?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토지를 분할해봐. 그럼 이 분할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 철거하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민법에서 두 가지, 집합건물에서 한 가지. 이해됐죠 지금? 여러분 이 집합건물법을 한번 들으면 말해야지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자, 담보 책임이죠. 아주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우리가 이 담보 책임은요, 담보 책임은 뭐냐면 봐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라고 하죠. 분양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 시공자죠. 우리가요 담보 책임은 누가 지냐? 분양자와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양자만 졌어. 지금은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양자와 시공자 책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거기다 써. 편면적 강행 규정. 그렇게 돼 있나요?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다? 분양자와 시공자. 분양자와 시공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중요부는 보통 10년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자, 여기 구조 2. 여기가 중요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이게 중요해. 우리 아까 주요 구조부는 10년이죠?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10년이죠? 그런데 전유 부분이 뭐죠? 전유 부분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전유 부분이 뭐냐고? 301호라고. 알겠죠? 301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양받은 301호는 인도한 날부터 10년이다며. 인도한 날부터. 그럼 여기서 인도란 말이 뭐냐? 최초 인도받은 날, 최초.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 뭐죠? 임대 후 분양되는 경우가 있죠. 임대 후 분양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여기요. 90년 1월 1일 날 임대를 했어. 그리고 분양은요, 97년 1월 1일 날 분양을 받았어. 임대는 90년 1월 1일이고. 그럼 임대가 여기서 이제 입주를 했죠, 입주. 입주를 했다가 여기로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내가 소유자가 됐죠.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90년 1월 1일부터요? 97년 1월 1일부터요? 어? 내가 아까 인도는 언제부터? 최초 인도 받았나? 최초. 최초 인도 받았나? 언제? 90년 1월 1일. 임대 후 분양할 때, 임대할 때 최초 인도 받았나? 최초. 이때 인도는 최초 인도 받은 날, 최초 인도 받은 날부터 최초로 임대 후 분양이면 임대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10년인데 내가요 분양을 9년 만에 받았어. 분양을. 그럼 9년부터 다시 또 10년이다 그러면 19년 동안 건물 짓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초 인도 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최초 인도 시부터 몇 년이다? 10년. 오늘 공용 부분이 뭐예요? 공용 부분은 뭐다?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봐봐. 엘리베이터. 자, 봐. 여러분 엘리베이터 혹시 여러분 분양 최초 분양 아파트 여기 좀 있으면 평도동에 분양 지금 입주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이 편한 세상. 아, 다음 달 입주해요? 그러면요 여기 이제 입주할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 한번 가봐. 지금 아마 엘리베이터가 지금 아마 작동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했다던데. 그래서 거기 가면 뭐라 되냐? 엘리베이터가 임시 사용 허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어?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알겠죠? 지금요 완전하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30층인데 그 30층 언제 할머니 있잖아요. 청소하러 가는 할머니 있잖아요. 5층 올라가면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퇴행성 관절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 알겠죠? 그냥 일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용 부분은 어떠냐? 사용검사. 사용검사일부터 또는 임시사용일이죠.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여기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이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라냐? 반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전유 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다 이렇게.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아니 전유 부분을 사용하지 그러면 우리 보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지금 여기 구리에 있는 뭐죠? 어반포레인가 아파트 있죠. 그게 뭐 가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구리하고 남한교에서 그 어반포레 그것이 그 뭐죠 이편한 세상 그게 지금 사용승인만 임시사용해서 거기는 지금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났다. 2년이 다 됐는데 사용승인만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알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승인이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직 등기는 받지 못했어서 최초 입주한 날 있죠? 그 최초 입주한 날부터 10년 동안 이편한 세상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거기는요 등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거래가 거의 없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요 거기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 학원생 하나 가요 거기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말해요. 거기 이제 부동산을 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할까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하라고 그랬죠. 왜? 아직 거기 등기 안 됐다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5월, 8월 달에 등기가 있나 봐요. 8월 달에 등기 있으면 이제는 범물 터지듯이 전세든 뭐 매매든 쏟아질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지금 2년 동안 이미 다 뭐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직 한 번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갈 거면 일단은요. 일단은 허벌판에서 서로가 진짜 완전히 총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는 뭐죠? 그 영업은 자신이 있다. 그럼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다른 데는 이미 다 자리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등기가 안 됐어. 그래서 2년째가 된 날이 8월 달인가 봐요. 8월 달에 이제 형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나 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거. 자, 그래서요. 전유 부분은 뭐라고? 최초 인도. 시작. 전유 부분은 최초 인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이렇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뭘 한다고 했죠? 담보층을 진다고 그랬죠? 자,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성물량은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양자는요, 여기 봐봐. 얼마요? 매수인이 2분의 1.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뽑는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걸 언제 하냐면, 입주가 개시돼가지고 2분의 1 이상이 뭐라고 해야 되면 2분의 1 이상이요 등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뭐라냐 입주자 대표를 뽑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가지고 분양자가 그러니까 뭐죠 이 편한 세상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2분의 1 이상이 입주가 되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란다 입주자 대표를 뽑아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다 이제 밀어넘기고 이제 이 편한 세상에서는 빠지는 거죠 뒤로.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구분수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으면 구분수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이내 이제 관리한 집회 소집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이상이 되면은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면은 그냥 관리한 집회를 소집해서 그 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정도만 알면 돼. 자 공용 부분 봐봐. 먼저 공용 부분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구조상 공용 부분 얘기해요. 구조상. 자 그럼 공용 부분 됐죠? 자 공용 부분 봐봐. 여기 공용 부분 먼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공용 부분은 그래서 취득시효가 안 돼. 취득시효가 안 돼. 왜?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공용 부분은 뭐가 안 된다? 분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가 안 돼. 분할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요? 분리 처분 안 돼. 알겠죠? 공용 부분에서 분리 처분 안 돼. 공용 부분은 무단 점유한다. 무단 점유하면 어떻게 된다? 부당 이득 반환을 한다.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관한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전유 무단점유하면 이런 보면 우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보면은 여기는 뭐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 건물이 희한하게요. 다른 건물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맨 끝에 있는 식당, 특히 중국집 맨 끝에 있는 건물 맨 끝에 거기는요 마치 자기네 통 복도이냐 거기다가 온갖 거 다 적체놓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것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을 암기해야 돼.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자, 공용 부분은 전원의 공유가 있고 일부 공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일부는 뭐라고 했다? 요즘은요 다 101동 다 엘리베이터 뭐죠? 비밀번호에서 남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101동에 있는 뭐죠?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것은 같은 단지 안에 있다 갈지라도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공유자의 사용권이죠.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아, 공용 부분은요 여기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해. 용도에 따라 사용. 뭐 하나가 없어. 그래서 여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용도에 따라. 왜요? 여기서 이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민법상의 공유는 어떻게 사용하고 수행해야 돼요? 민법은요, 지분의 비율이에요. 지분의 비율. 민법은 용도에 따라요. 지분의 비율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봐봐. 여기 엘리베이터가 30층이야. 30층 할머니, 지분의 비율 그러면 30분의 1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30등분 해야 돼. 그러면 할머니가요, 딱 엄지 바꿔나가고, 바로 옆에 막가락 딱 두 개만 딱 들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절염이 심한데, 발가락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복도는 자전거를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자전거를 적치하는 용도가 아니죠. 계단에다가 세탁물을 건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거기는 계단의 용도는 세탁물 건조가 아니니까.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용도에 따라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은 뭐라 했죠? 아까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비라고 그랬죠? 20평이 하나의 지분이면 60평은 지분이 얼마다? 3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비율이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한 일체성이죠. 여기 봐봐.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 했냐.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다. 그럼 여기 30평이면 실평수가 얼마다? 25. 공용 부분, 복도에다 엘리베이터가 몇 평이다? 5평. 이걸 다 합해서 몇 평이다? 30평이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25평만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30평을 같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지분이 얼마다? 5평이죠.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아파트 살다 보면 살면 당연히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여기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따로따로 공용 부분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요 내가 이사 가는 집이 가서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엉망이야. 어둡고 침침하고. 그러니까요 주차는 이 아파트가 짱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만 팔고 주차는 여기다 하고 싶어. 그래서 25평만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유자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해버리면 몇 평이 된다? 35평이 된다.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13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별것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자, 이번에 이게 이제 바뀌었어. 바뀌고 나서 아직 시험 안 나왔어. 자, 뭐라고 공용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 공용 부분에 뭐 변경이죠. 변경. 공용 부분에 변경이죠. 예전에는 얼마냐? 그럼 3분의 2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국법에서는 얼마나 했다? 4분의 3이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4분의 3. 작년 재작년에 3분의 2로 바뀌었어. 아까 내가 4분의 3이 전에는 5개인데 지금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44조, 45조, 46조. 44조가 뭐죠? 사용금지. 45조가 경매청구. 46조가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와 인도청구죠. 그건 4분의 3이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거.
4분의 3이란 말이죠. 여기도 옛날에 4분의 3이었어. 공용 부분의 변경. 그럼 지금은 얼마다? 공용 부분은 3분의 2다. 왜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저기 항상 내가 예를 드는 데가 어디냐면 청량리에 가면 미주 아파트가 있어. 미주 아파트. 알아요? 혹시 청량리 미주 아파트 알아? 그럼 미주 상가가 있어. 미주 상가가 이렇게 A동, B동 이렇게 크게 있어. 미주 상가가. 여기는 상가가 엄청 커. 5층 건물이에요. 여기에 계단이 어마무시 많아. 계단이. 왜? 뭐가 없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문제는 뭐냐? 일단 2층 이상은 사람들이 못 가. 왜? 3층에 정형외과가 있다. 망하는 거야, 이 집은. 할머니 무릎 아파서 올라왔는데, 알겠죠? 올라가려고 딱 봤더니 3층이야. 못 올라가. 알았죠? 다른 데가.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또 병이 도져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2층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거기가 천호 종로고시라고 공중에 사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5층이었거든요. 5층이니까 사람이 몇 층을 많이 왔는데 그 옆에 왕십리인가 거기에 큰 학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진짜로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차라리 버스를 타고 두 정강 더 가면 되지. 이거 걸어서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하자. 공용물 변경하자. 어떻게? 내가 그랬죠. 여기를 엘리베이터로 만들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와가지고 뭐죠? 그 주차장을 가운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상가가 다 비었어. 2층부터 다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엘리베이터 설치하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밑에 지하도 상가가 있다고 식당이 있단 말이죠. 원래 이러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똑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에 여기 딱 쓰려면 밑에 똥자바리가 밑에 좀 나와야 되죠. 무거운 것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으니까. 상가가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계단을 봐봐, 계단. 재밌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1층이고 2층이죠?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아, 그러잖아요. 계단. 몰라? 그럼 계단이 어디 가면 쓰냐? 여기에 딱 써, 여기에 딱. 엘리베이터, 여기에 딱 쓰는 거예요. 애매하죠? 판단을 잘해야 돼. 3층 가려면 어디에 써야 돼? 2층 반에서 쓰는지, 3층 반에서 쓰는지. 운동을 하려면 2층 반에서. 알죠? 편하려면 3층 반에서 써가지고 2층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3층을 3층으로. 이해됐나요? 반층을. 왜? 밑에가 식당이니까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공용 부분이고, 이 공용 부분을 계단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놨죠? 그것을 변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그걸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얼마에 동의했어야 돼? 3분의 2. 그런데 다만 여기는 통상의 집회결이 줄고 통상의 집회결이는 뭐라냐? 여기 통상 집회결은 이건 과반수 결이라고 써. 과반수 결이. 37조에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 보고 과반수. 과반수로 왜? 어떤 것이냐? 이런 봐봐. 공용 부분의 계량. 계량이라는 것은 공용 부분을 좀 좋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다한 비용,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과반수 결의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휴양 콘도미니엄업 알겠죠? 콘도미니엄업 알겠죠? 그냥 콘도 그냥 콘도라고 해. 알겠죠? 콘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가 건물, 상가 소유자는 보통은 거기 어디 근처에 있죠. 그런데 콘도는요 전국적으로 있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언제 와가지고 변경하자 하면 제주도는 바람 불어서 비행기 안 탄다고 울릉도는 뭐죠 파고가 높아서 못 온다고 하고 알죠? 그럼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그래서요 이것을 이해한 것은 과반수로 바꿔서 과반수로 알죠? 여기는 뭐로 바꿨다? 과반수 결의로 바뀌었다. 그래서 과반수 결의는 계량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거나 콘도의 경우 콘도 알겠죠? 콘도 아니에요. 콘도.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15조의 2. 이게 이제 세벌이 새롭게 들어왔어. 이게 새롭게 들어왔다고. 알겠죠? 이건 또 암기해야 되겠죠? 새롭게 이제 이번에요. 새롭게 들어온 상태에서 뭐가 안 됐다? 시험이 안 나왔어. 아직. 이거 뭐냐면 공용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면적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또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 수 있을 습관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봐요. 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상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구분소유권 및 대지상권, 대지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얼마다? 5분의 4예요. 5분의 4. 옛날은 5분의 4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5분의 4 하나 더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요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니면 대지권이나 전유 부분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 5분의 4. 원래는 얼마? 3분의 2. 권리 변동을 가져오면 얼마? 5분의 4. 이해됐나요 지금? 5분의 4. 이건 지금 심 안 나와도 얘기했어요. 자요, 이런 것이 여기 봐봐. 이런 것들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다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자, 당연히 다 필요가 없죠. 5분의 3만 보면 되겠죠. 자, 공용물은 이제 관리예요. 관리. 방금 뭐였어? 변경이에요. 관리가 뭐죠? 관리.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죠? 관리소장 있죠? 청소관리소장 같은 것을 선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용역업체를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이런 아파트에서 용역업체 맡기죠? 어떨 때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요. 자기 멋대로 막 성기를 내가지고 하고요.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갑자기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통상의 집회결이요. 그러니까 관리는 과반수 결의로 해야 돼. 통상의 집회결이 뭐라 했다? 과반수. 여기도 봐봐. 보존. 보존은 어떻게 한다? 각 공유자. 이건 맞죠? 각 공유자. 그럼 과반수 결의. 과반수 결의로 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과반수 결의. 우리가 다시 변경은 어떻게? 3분의 2. 그 다음에 만약에 권리 변동을 가져오면 얼마? 5분의 4. 관리는 어떻게? 통상의 집회 결의. 다르죠? 자, 다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7조. 17조 보면 공용 부분이죠? 그럼 공용 부분이 복도 계단의 엘리베이터죠?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부담,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한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지분의 비율이죠? 지분의 비율? 알죠? 그럼 지분의 비율이 뭐예요? 지분의 비율은 뭐예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고 이익을 챙긴다. 당연하죠? 그래서 관리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평수가 똑같으면 관리비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알겠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 자, 17조 2 이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어. 17조 2. 그 사실 이것은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뭐는 의미가 있냐? 이러면요. 이런 혹시 그 뭐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알죠?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게 뭐죠? 아파트가 이제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수선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적립을 해놓자 이 말이죠. 자, 신축일 때는 많이 나오겠어?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게 나오겠어? 적게 나오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좀 많이 나오면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주인이 무식해가지고 장기 수선 충당금 가지고 그 뭐죠? 세입자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아니 이 건물이 자기 건데 관리비를 내가 수리할 돈을 내가 왜 내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주인이야지. 자기 건물인데 세입자로 산 사람 왜 내냐고. 단지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세줬다고 해서 주인한테 받으면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누가 내고 일단은 세입자가 내고 나갈 때는 그 돈을 받아가면서 집주인이 그걸 또 메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이 못 낸다고 자기가 왜 내냐고 꾸역꾸역 우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뭐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데 저배가 좀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건 똑같은 거죠. 알겠죠? 나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잖아, 이게. 에? 자, 이런 봐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선 적립비란 건 뭐냐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가지고 아파트 가서 다 걷고 있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죠. 빌라 같은 건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수선 적립금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선 계획을 말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누가요? 관리단이 수선 계획을 수립하죠. 그다음에 관리단은
수선 적립금을 할 수 있다? 징수해서 적립시킬 수가 있어. 누가?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회가 아니고 관리단이. 이때 그런데 이 관리단이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를 우리 뭐라 한다? 우리가 상가에서는 뭐라 한다? 관리단.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뭐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아, 그죠? 그럼 동대표들이 이 말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 그러나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빼고 나머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수선 적립권 누구한테 딱 나왔잖아. 누구로부터 징수한다? 아, 당연하죠. 구분소유자한테 징수해야지. 세입자한테 징수하면 되겠어요? 구분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알죠? 구분소유자가 큰 소리 치면 뭐하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다. 알겠죠? 그래서 구분소유자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수선 적립금은요,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으로. 뭐, 당연한,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요. 알겠죠? 다시.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수선 적립금은 어느 경우에 누가 수선 적립금을, 뭐죠?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수선 계획 수립과 관리는 다 누가 한다? 관리단. 누가 한다? 관리단. 아시겠죠? 관리단이 한다. 됐죠? 누구로부터 징수한다? 고분 소유자. 고분 소유자. 당연한 거죠. 그건 수리해야 되니까. 자기 집을 수리하는 거니까. 자, 재밌는 말이죠?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특별 승계를 행사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체납갈래비. 자, 체납갈래비는요, 이렇게 되어있죠? 전유 부분의 체납갈래비. 공용 부분의 체납갈래비. 연체로 세 가지로 나눠져있어. 자, 그럼 여기 봐. 혹시 여러분요, 관리비, 아파트 사신 분들 보면 관리비 종이 받아봤어요? 자, 관리비에 가스요금 나와, 안 나와? 가스요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안 나와요? 인제 생각하니까 안 나와? 아, 전기세는 나와, 안 나와? 아, 전기세 나와. 수도세는? 나와? 그래서 전유 부분 301호에 전기세하고요. 수도세가 관리비에 나와. 그건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관리비도 아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관리비냐고. 그런데 관리비에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위탁징수라고 그래. 수장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대신 니네가 이거 받아주면은 우리가 그 대신 돈 줄게 말이죠. 이런 보면요. 한번 뭐죠? 빌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 안경 끼고요. 여자분들이 진짜 가방 하나 딱 검은 가방 하나 메고요. 시하는 거 하나 들고요. 이렇게 하나 들고요.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007처럼. 그래가지고요. 남의 벽을 갑자기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뚜껑 열고 검침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다 돈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을 아파트도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죠. 근데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에 있다 그래. 당신들이 대신 받아주면 얼마 줄게. 보통 한 1000세대 정도 되면은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100만 원. 그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세대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원래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것을 회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입주자 대표들은 니네가 왜 그 돈을 쓰냐 이거죠. 니네 우리가 월급 주고 월급 줬는데 니네가 근무 시간에 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돈을 버냐 이거죠. 가서 쓰레기라도 하나, 낙엽을 하나 더 주어야지. 그러니까요, 그 말도 또 일년에 또 있죠. 그래서 그 돈 받은 것을 이것을요 뭐로 버티느냐, 한 사람이 월급으로 또 쳐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일만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런 일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혀 그에 대해서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하게 돼요. 또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요 여기 이게 이제 공용 부분이 있죠? 연체료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갑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어. 을이 이걸 또 병한테 팔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 병이요 소유자란 말이죠. 갑이 연체하고 을도 연체했어. 을도 연체하고 그리고 병이 지금 현재 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전유 부분은 자기가 정했었는데 있으니까 자기가 써야지. 이것은 현재 이 사람이요 현재가 승계 안 해요. 공용 부분은 승계를 해요. 연체로는요 승계 안 해요. 왜? 연체로는 이 돈 안 냈을 때 너는 손해배상을 얼마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진다? 지가 책임을 져야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것은 승계하지 않고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그럼 이해 됐나요?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봐.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냐? 갑이 연체하고 을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팔아가지고 현재 병이죠. 그럼 병이 공용 부분을 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병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어야 돼? 갑하고 을이 지어야죠. 일단 병이 갑죠. 갑하면 갑하고 을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 알겠죠? 구상권 행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같이 책임을 져.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병존적 채무인수.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도로 갚으면 갑하고 을한테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요 돈을 받으라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중개를 할 때 관리비가 미납된 사실을 모르고 중개를 하죠. 중개업자가 그걸 고지하지 않고 중개하죠. 그러면 중개 사고가 돼서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돼. 어쩔 수 없이. 왜요? 병은 뭘 한다? 병은 자기가 책임진다 안 진다? 나는 안 진다고 하죠. 당연히 난 모른다고 하죠. 그럼 관리사무소는 난리 치겠죠. 알겠죠? 할 수 없이 중개업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사람한테 내려가면 이 사람 열 받았죠. 내긴 내죠. 그럼 어떡한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개업 가만히 있어. 딱 봐가지고 손님 들어가면 딱 다리로 딱 들어가죠. 당신은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떡한다? 손님 도망가죠. 또 알겠죠? 아무것도 못해. 어쩔 수 없이 누가 책임져야 돼? 중개업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중개할 때 보면 확인 설명서에 이게 다 나와, 다 적어야 돼. 알겠죠?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적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3절 대지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